태클 들어갈 때 좋은 홈트. 요 이름 뭐라고 할까? 벽태클. 벽태클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.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. 아 이거 좀 치우자. 안녕하십니까. 얼굴 좁게 끝에 방송하고 있는 도령 김영수입니다. 자 오늘 알려드린 3분 홈트. 자 오늘은 레슬러들이 레슬링을 배우시는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입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동되는 부위는 태클 동작이에요. 태클 동작. 태클 동작이고 그 다음에 운동 준비물은 없습니다. 집에만 있으면 돼요. 아 없다고요 준비물이? 준비물 없어요. 그러니까 건강한 몸땡이만 있으면 돼요. 그 다음에 벽이 있어요. 벽이요? 네 벽. 운동 준비물은 없습니다. 집에만 있으면 돼요. 아 없다고요 준비물이? 준비물 없어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벽이 있어주면 됩니다. 벽이랑 싸우는 건가요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레슬링 선수들이랑 처음 딱 잡았을 때 어? 이건 벽인가? 라는 생각이 든대요.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벽이랑 싸워야 됩니다. 이 동작을 10개 혹은 20개에서 3세트에서 5세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잘 보세요.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 있는 상태예요. 네, 손이 없으면 머리가 간다는 느낌이고 자 여기서 기대한 상태에서 레슬링 자세를 잡죠. 자, 이 상태에서 하나 앞으로 들어갑니다. 하나 둘 들어가서 가슴이 이렇게 딱 붙어야 돼. 네, 가슴이 딱 붙어서 여기서 가슴부터 아랫배까지 쑥. 네, 내려갔다가 그대로 똑같네요. 사람이랑 그럼 그렇죠.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. 저희가 이거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오래 했었던 거거든요. 이거 그렇죠. 동작이 약간 좀 보시기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상한 거 아닙니다. 네, 자 상태에서 다리 기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. 가슴과 상대방 허벅지를 딱 밀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쭉 쑥 돌아가고 이 벽 뒤에 혹시 옆집에 혹시 이쁜 누나가 간다고 해서 이 벽이 무너지진 않아요. 여러분들 아시겠죠?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무너지진 않아요. 또 옆집에 혹은 뭐 이쁜 누나가 산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요 동작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한테 태클 들어가서 가슴 붙이는 그런 동작들이 이렇게 싹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작 하시면 태클 들어갈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태클 들어갈 때 좋은 홈트. 요 이름 뭐라고 할까? 벽태클. 벽태클. 벽태클이었습니다. 자, 데드포인트. 역시 레슬링 데드포인트. 네, 여러분 아시죠? 강성구청에. 그만할까요? 그만하세요. 오케이, 그만하세요. 오케이. 자,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